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고 말하더니 다 깨어나고 있어요. 꽃으로 깨어나고 잎으로 깨어나고 색깔로 깨어나주고 있는 마당입니다. 물론 주택 마당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의 마당이어도 이 마당도 봄이 가득 찼는데 다들 깨어나다 보니까 저 나무가 아주 속도가 느리다는 걸또한번 알게 됩니다. 이 나무 이름은 팽나무인지 느티나무인지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나무 잎이 굉장히 늦어요. 또 보시게 되겠죠? 이 와중에 지금 직박구리들이 살구나무가 거의 다 떨어져서 거의 엿것만 뒤늦은 아침 식사를 하러 왔는지 촬영하는 제가 신기해서 구경하러 왔는지 찾아왔고요. 놀이터 바닥에 누군가 점점점 붓으로 왜저 하나하나 작은 점을 찍은 것 같은 꽃잎 눈이 와 밤새 내렸네요. 이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 단풍나무 있죠? 오른쪽 요 단풍나무 너무 싱그럽고 너무 이쁘죠? 오늘은 살구나무와 직박구리와 단풍나무의 새순이 그림 같습니다. 누가 그린다 해서 이와 이보다 더 이쁠까요? 그죠? 다육이들 안방 창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창틀 바깥의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요. 이건 제가 다육이를 키우고 보다 보니 생긴 호감이에요. 그전에는 얘가 순이 나건 말건 잎이 커지건 붉게 물들건 떨어지건 제가 피었네, 살구가 열렸네, 살구가 익었네, 그 정도의 의미였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새가 찾아오고 꽃잎이 떨어지고 되게 무신경했더랬어요. 다육이 키우다 보니까 이 다육이가 있는 다육이의 시선에서 바라보이는 저 바깥도 제 삶의 중요한 요소로 또 행복한 눈요기로 자리 잡네요. 창틀 선반 다육이 미끄럼 방지 시트를 낮 시간에 계속 뒤집어 쓰고 있어도 저는 한50% 정도는 차광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육이들은 이 햇빛이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충분한지 핏감들은 너무 곱게 물들어주고 있어요. 얘는 네르파예요. 네르파가 꽃대인지 자구인지 했는데 꽃대였어요. 꽃이 곧 피겠죠. 왠지 꽃이 더 이쁠 것 같은 느낌. 벨타나는 살구빛처럼 되게 고운 아이였는데 햇빛 때문인지 입장 뒷면이 조금 지저분한 걸 제가 봤었었는데 베란다 안에서 키웠어야 했을까요? 벨타나, 네르파. 샴페인은 지난 가을에 제가 화상 입힌 아이들이에요. 요 위치에서 화상 입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있겠죠? 지난 가을에 이 자리에는 요 입장들이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그 식물이 주는 시간의 흐름, 그게 잎이네요. 샴페인 요렇게 생겨도 저한테는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아직도 예쁜 빛깔을 물고 있는 다육이 4월에서 10월 차광을 해야 된다는 거를 차광을 3월 내도록 하고 있어 보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차광이라는 것이 어떤 하우스 지붕 같은 걸다 씌워야 되나 보다 했는데 그냥 단순히 요런 고추 건조망이 됐건 미끄럼 방지 시트가 됐건 또그 차광막 비닐하우스에 쓰는 그런 재료가 됐건 이렇게 구멍 숭숭 난요 아이들 덮어주는 것으로도 차광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토요일 일하러 가는 저
더 가볍고 오늘만 갔다 오면 내일입니다. 짧은 일요일이겠지만 일주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 일요일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더 활기차고 씩씩하게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서 또 저녁 시간 영상으로 만나요. 제가 바로 좀 직전에 영상으로 만나요 했는데 바깥에 소리가 사부작사부작 소리가 나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하면 꼭 새들이 요란하게 울더니 오늘 아침도 그랬는데 비가 잠깐은 올것 같아요. 하늘이 구름이 끊어져요. 저 산룸에는 맑은 하늘이고 이쪽 아파트 위로만 흐르는 지나가는 구름인 것 같은데 요 구름이 와 일기예보가 아주 정확했습니다. 60% 강수 확률로 저희 동네만 내릴 것 같은 비가 지나가고 있고 저 비가 우리 살구 잎사귀를 비가 오려니까 공기의 기운이 무겁고 그래서 중력의 힘으로 저 살구잎이 떨어졌었나 봐요. 비가 잠깐은 지나가는데 다육의 해갈에는 충분할 비는 아닐 것 같고 저의 거리대 다육이들은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